난 앞으로 딴 생각 안 하고 은혜 육아에만 전념할 거니까. 캐 퍼피 애플 하우스. 네. 네. 냉장고. 훈구 엄마 당첨된 100만원짜리 유모차 봤어? 디자인 진짜 잘 빠졌던데. 최신형이죠. 우리 현주권 물려받은 거라 불편하고 무거운데. 그건 가벼운데 엄청 튼튼하대. 나한테 싸게 팔라고 해볼까? 훈구 엄마 어차피 유모차 쓸 일 없잖아. 좀 그렇지 않아요? 지금까지 쌩까고 지냈는데 유모차 싸게 달라고 친한 척하는 거 완전 올탱이 없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. 저 아시죠? 13층 윤지 엄마. 예, 안녕하세요. 근데 무슨 일로? 저... 윤지야! 너 얼탱 없다는 게 제일 먼저 왔어? 생각해보니까 그닥 얼탱이 없는 일도 아닌 것 같아서. 다들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? 홍구 엄마 둘째 낳을 거예요? 네? 아니요. 그럼 유모차 나한테 팔아요. 내가 50 줄게. 전 60! 전 100 드릴게요. 야, 그럴 거면 그냥 매장 가서 사. 정가가 100만 원인데 그걸 왜... 잠깐만요. 왜 유모차를 저한테 사려고 하시는지. 얼마 전 카페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 당첨됐잖아요. 나 늙어 애 나갖고 밑도 빠지고 무릎도 시큰거리는데 겨우 걸어서 올라왔어요. 나한테 팔아요. 레베도 탔어. 저 경품 행사에 응모한 적도 당첨된 적도 없는데요. 이름이 한예슬 아니에요? 아이디가 HK2012. 예, 그건 맞아요. 이상하다. 그럼 그 유모차 대체 누가 받아간 거예요? 지금 유모차 중고 사이트에 올리고 있어. 연락처 네 거 올렸으니까 나 대신 거래 좀 해줘. 귀찮아도 좀 해. 여기 우리 동네 엄마들도 많이 이용하는 데라 내 번호 노출되면 안 돼. 남의 아이디 도용해가지고 당첨된 거 딱 걸리면은 내가 얼굴 두고 다